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서 127페이지 용도구역을 볼 차례죠. 12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주에 용도지구를 공부했었죠. 용도지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용도지구, 국토개법명상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차, 2차적 규제를 가해서 용도지역 위에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총 종류가 9개가 있다 그랬죠. 약자로 경고, 방방, 거치계, 특보, 이게 떠올라야 되죠. 기억했죠? 경고, 방방, 거치계, 특보. 그리고 이 경관주는 다시 세 가지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주구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다시 법률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경관청은 세 가로 세분할 수 있죠. 경자, 시, 특, 자연, 시가지, 특화. 고도주구 세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이 방제주구, 방화주구 있죠. 그래, 이 방제주구는 세분할 수 있죠. 방자시, 특은 없다고 그랬죠. 자연, 시가지, 방제주구가 있다. 방화주구는 세분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보호주구는 보호역 중생. 너나 학교 중학생이니 보호역 중생입니다. 역사문화 환경, 중요설물, 생태계, 보호주가 있다. 취락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 자집. 이건 주거 취락주는 없어요. 주거 취락주는 없고, 자연 집단 취락주 두 가지가 있다. 자연 취락주는 녹관 농자 안 했다면 종소에서 정하고, 집단 취락주는 계집, 개발 지역에 있다면 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 징조 다섯 개로 세분되죠. 개가 있어, 강아지. 강아지 입에다 주산을 물고 간복트한테 보러 간다고 그랬죠. 간복트. 그래, 주거, 산업통, 관광회화, 복합, 특정, 개발,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특정 용도. 자, 그래, 특정 개발, 징조.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이거 제한축은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또 세분할 수 있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 세분할 수도 있고, 그냥 세분 지정할 수도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 중에 하나죠. 이것은 조례로 바로 세 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과 경관지구.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에 따라 종소에서 지정한데, 바로 이것은 세 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 조례로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는 것은 경관주고 추가로 세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중요성을 보여주고도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고요. 경관주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주라고 정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고, 고도주구는 도시군관리계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방제주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넣었다면 그 층은 층수 계산을 제외를 해준다 그랬지. 1층 피로티 구조를 했다면 층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랬어. 이런 것들을 체크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좀 봐주시고, 오늘은 이 용도구역을 정리할 거예요. 용도구역은 시험에 함정 나오는데, 그 교재 보시면 127페이지 의의가 있죠.
영도 구역은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3차적으로 규제하고자 제합니다. 3차적 규제를 가하겠어. 3차. 1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1차는 영도지역. 2차는 영도지구. 3차는 3차 여기다 3차적으로 영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세 가지 영도지역, 영도지구, 영도구역은 중첩, 중첩,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근데 다만 영도지역은 서로 중복지정 못하죠. 영도지구와 영도주도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중복지정 문제도 좀 생각해 두십시오. 뭔만 중복지정 못하냐? 영도지역과 영도지역만. 이것과 관련해서 영도지역과 영도지역은 중복, 중첩에서 지정 못합니다. 나머지 다 중복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영도지역과 영도지구 중복지정할 수 있고 영도지역과 영도구 중복지정할 수 있고 영도지구와 영도구도 중복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이건 별로 치면 1차적으로 규제하는 영도지역 원스타, 2차적 규제를 가해서 지정한 것이 영도지구인데 이건 투스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여 지정한 것이 영도구라는데 영도는 쓰리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영도지역, 하나의 토지에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쓰리타, 영도구역. 그래서 영도구역란 영도지역, 영도지구 위에 이렇게 중첩 지정이 되어서 그 영도지구는 영도지역 및 영도지구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도, 때로는 완화 적용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강화 적용, 완화 적용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영도구역을 지정한다, 영도주를 지정한다, 영도주를 지정하 변경한다 그러면 다 무슨 개로만 하느냐? 도시 군관리계. 그래,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관리지,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에 뭐 광역도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기로 한다. 도시 군기본계획 광역도시 아니다. 용도구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두세요. 용도구역이랑 가다가 영도지역 및 영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이 정도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총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 이 법에 따른 용도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 있다. 다섯 개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섯 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다섯 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죠. 다섯 개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 다섯 개가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종류를 또 기한 또 꼭 중요한 시험 공부니까 알아주셔야 돼. 그래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장공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127페이지 봐보세요. 127페이지 보면은 용도구역 구분과 지정에서 1. 개발제한구역 넘어가서 보면 크게 보고 다시 옵니다. 2. 도시장공구역, 3. 수구산장보호구역, 4. 시가정구역. 쭉 넘어가면은 130 4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기 있죠.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그래 그 내용이 130
6페이지까지 쭉 연결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용도교 파트인데 여기 3제 나와요. 한 문제. 양은 많지만 3제 나와요. 그러나 내용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교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용도교 이름.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업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제 최소구역. 이게 법에 도입된 순서에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것이 개발 제한구역. 그 후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한참 후에 2000년대 수산장업 보호구역. 그 후에 도시장 공구역. 이거 최근에 3년 전에 입지제 최소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순서인데 뭐 순서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좋아요. 장사를 개시했다 할 때 개시. 개시하고 수도꼭지에 들어가지고 입으로 물을 먹었다. 수도꼭지 할 때 수도, 입. 그래서 개시, 수도, 입. 개시, 수도, 입. 이렇게 암기하세요. 개시, 장사 개시했다. 개시, 수도, 입.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이것들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 아까 했습니다만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무슨 격으로 하느냐. 아까 했죠. 도시, 군, 관리계로 합니다. 관리계. 그래서 관리하죠. 관리계획으로 하지 기본계획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광역 도시로 한다 이렇게 시면 나면 틀려요. 이 지정권자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지정권이 누구냐.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밑에서 다섯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평가를 도시 국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다 줄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넘어가 봐요. 크게 보고 봅시다. 넘어가서 보면은 시가와 조정이 나왔죠. 128페이지. 시가와 조정을 보면은 마지막에 두째 줄 128페이지 누가 합니까 이거? 시도사가 여기 시가와 조정할 때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가 지정하구나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누가 한다고요? 오직 개국, 나라를 일으켰다. 개국, 국장만 하는 거예요. 시가 지금 시도사가 한다 이거죠. 시도사 뜻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아시죠? 시도사 뜻.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도지사. 이네들 광역자탄청이라는데 이네들 바로 약적으로 시도사라고 해요. 시도사. 알겠죠? 서울특별시장 6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조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시장, 제주특별자도사, 8도에 있는 도의사. 그리고 총 몇 명이에요? 17명 있죠? 이네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시가 정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12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봐봐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국가계획과. 이 국가계획은 누가 결정해서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여기다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누가 하느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권은 원칙은 시도사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한다. 그럴 때는 지정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한다는 겁니다. 딱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 이제 이거 들어가느냐 100 아 거기 넘어가지 말고 128페이지 수산장보호구 있죠. 128페이지 가운데 수산장보호구 누가 하느냐. 이 수산장보호구역은 수산장보호육성차 수산장은 바다에 생산한 수산물이에요. 그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 먹죠. 그래, 이 수산장보호구역은 바다였다 정한데 이렇게 국토가 있다, 육지가 있다, 바다가 삼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의 바다에서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육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합니다. 육지까지 포함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 해양은 누가 관장하고 있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수산장보호구역은 누가 하냐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끼리 약자로 해수장을 합시다.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
이걸 우리끼리 약속을 해수장. 그래서 수가 나오니까 수다. 해수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산장 보고를 지한다. 땡에 땡.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거 딱 봐두시고 그 도시장 공구 나 있죠. 128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장 공구역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역. 이 도시장 공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여기 보이잖아요. 이걸 엎어치면 어떻게 돼? 도시가 엎어치면 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도사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장이 또 지정한다. 이렇게 대도시. 여기 도시. 대도시장. 이네들마지 국토교통부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딱 체크해.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28페이지. 동그라미 그 기역. 시도사 대도시장은 이 도시장 공구역 지정합니다. 도시장 공구역을. 그래 도시장 공구역은 도시락 안에 했다. 식생이 양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에 했다 정해요. 그래서 산 소유자가 함부로 개발 못하도 막아주고 우리 도심에게 여가 공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한 것이 도시장 공구인데 도시장 공구는 국가를 그 이끌어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한테 하는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장 하세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산에 따라 지정하는데 그까지 내려와서 뭐 조사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 시도사가 지정해서 묶고들 하고 있다. 도시장 공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사와 대도시장만. 국토교통부장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눈으로 찍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입지규제 최소기 저 뒤에 나와 있죠.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이건 누가 합니까? 이것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여러분이 포함되죠. 국토교통부장도 있고 시도사, 대도시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 탈수 있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다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인데 그네들 다 내파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면 입지규제 최소극을 지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에 관해서 쭉 가서 바로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극은 누가 정하느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용도 구역을 공부할 때 먼저 종류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고 개시, 수도입. 그다음에 각각 구역마다 지정권자 꼭 아셔야 돼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개는 계곡 국장만. 시는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가 원치지만 국가가 연결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장 보고는 수가 나오니까 해수장만. 그다음에 도는 도가 나오니까 도시장 공급 때 도시가 나오니까 엎어치면 시도사,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입지제 최소구역은 바로 입을 들고 있는 결정권자들이 한다. 입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들이 한다. 결정권자 많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군수 얘네들 다할수 있다. 이렇게. 이걸 딱 한눈으로 정리하시고 세 번째. 그래 이런 구역의 지정 목적이 있어요. 지정 목적. 지정 목적하고 지정 가능적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지정할 때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 지정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하고 특히 이 시가와 조정구 지정 목적을 잘 비교해 두실 거. 지정 목적. 그래 공부할 때는 그걸 보셔야 돼. 그래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잖아. 개발 못하게 막는 땅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보존하자는 거죠. 그래, 이 개발 제한구역은 이렇게 도시적 있죠. 도시 인구가 엄청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시에 있는 땅은 주거적도 있고, 뭐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적도 등등 있는데, 인구가 막 유입돼서 막 외곽들로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막 뻗어 나가니까 돼요. 도시 외곽들에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 도시의 물질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지대에다 이렇게 큰 도시 외곽지대에다가 원처럼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여기 개발 지역을 딱 정해 놓으면은 여기가 설령 주거적이라도 또 상업적, 공업적 뭐 녹지라도 개발지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묶여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안에 어때요? 개발 장구 용도가 있고 주거적인 용도적 1차적인 거 주거적 뭐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다 1차적인 거죠. 용도적 원스타가 있죠. 거기다 스타 눌러버렸다면 스타 시킨들어야 되죠. 개발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땅 개발 못하니까 이 개발 장구는 박정희 대통령실에 도입돼서 큰 도시 예각도 몽땅 진행해놨습니다. 그대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막 풀어주고 공약에서 풀어주고 그랬는데 너무 그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재산세 막대한 세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이 개발 지역에 묶이면은 아주 재산세 막대한 세를 받지만 그 안에 편집된 땅 주들은 보상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발 지역에서 해제를 해줬다.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발 지역을 일부러 해제했다. 그러면 해제되면 그 땅이 주거지 있다면 주거적으로서 원스타가 이제 힘을 발휘하죠. 주택으로 개발 나가는 거죠. 공업적이 해제되면 공업적인 자 원스타 살아 숨쉬는 막 개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제를 하기 전에는 개발 제한돼 버리죠.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개발 제한극은 도시의 물질산 확산 방지,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 방지입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걸 방지돼 버리죠. 여기까지만 개발할 수 있고 더 이상 뻗어 못 나가죠. 확산을 방지한다 이게. 그래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이렇게 확산 방지하면 여기 개발 못해서 도시 주변 지역의 그 땅들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되죠. 도시 주변의 그 생활환경이 잘 확보돼 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장하지만 그래서 여기 개발 못한다. 이 도시 개발 못한다. 개발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계 안에 큰 도시 안에 산들이 있다. 그러면 산 속에 군부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터지면 이 도시를 수호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래 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 주변에 또 산들이 있어. 여러 명 산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산 주인들이 바로 나름대로 산지합산 산정을 하나 받아서 개발해 볼 수가 있으면 민동산 되면 군의 기밀이 셀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여기에 개발을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 개발해 버리면 보안상 구멍이 생겨 난리 납니다. 간첩들이 보안 다 빼갑니다. 그래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이 개발 장을 지정하게 되는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지정 못하고 이럴 때도 이렇게 개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벽은 크게 보면 이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도시개발 제한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개발 제한구역은 개확보 이렇게 합니다. 개확보 개 한 마리 잡았다. 개확보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지목전 확산 방지 확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때 보 개확보 이렇게 암기하세요. 개확보 안 하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출제했냐? 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와 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개발 장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봐두시고 이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요. 했는데 여기에 원주민들 살고 있는 불확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취락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지로 지정합니까? 바로 개집으로 지정하죠. 그러니까 집단취락지라고 그랬죠. 집단취락지 여기 알아십니다. 그래 개발 제한구역이 됐든 집단 취락지구 됐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는 무슨 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하면 되냐? 이 안에서만 특별히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자라는 개별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제정됐는데 그게 바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한 특별
특별저축법입니다. 이걸 약속 게트법령이라고 그래요. 게트법령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까지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와 조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규의 32회 때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 이 시가와 조정규하고 최근에 이 입주규제 최소기 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참고하시오. 입주규제 최소기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또 나왔고.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128표 보면 지점 목재 나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지금 인천 광역시 주변에 하나 묶어놨는데, 이렇게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은 개발하기 좋죠. 근데 이 외곽지대에 이렇게 원래 개발 못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무슨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개발하기 아주 좋아지죠. 그러면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아직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제대로 안 됐다. 계획지로. 근데 허허 벌판에 개발이 쉬운 장소로 바뀌게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도로는 제대로 계획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막 도로가를 주변으로 해서 막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떨까? 다음에 계획적으로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이거 집 다 부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도로가 있는데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막 개발해 버린다. 이걸 무질산 시가와라고 그래요. 무질산 시가와. 그래, 이렇게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이 가능토록 용도 지역 등이 바뀌었다든가 상황이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막 우죽순결로 개발을 통해서 나올 아파트 지어버리고 그러면 기반시설 계획지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일단 그렇게 무질서하게 시가 이런 것을 막자. 무질서한 시가를 막자, 방지하자. 그럴 때 지어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시가 조정구역. 시가와 이런 것을 조정하자.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합니다요. 시가와. 시가와는 도로가를 타고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적인 도로가 아직 안 뚫렸는데. 그걸 방지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자. 그래,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묶어놓자. 그럴 때 지정하게 된 것이 시가와 조정구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의 지목적은 128페이지 마지막에 두째 줄 보면 시도사가 바로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당정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 다 줄 거예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 다 줄 것이고 5년에서 20년. 5년에서 20년을 써놔요. 그 범주 내에서 여기 시가와 조정을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다가 당분간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라고 시가와 유보시켜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딱 정해서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시가와 유보기간. 그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5년 밑으로는 안 되고 5년 이상.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 초과할 수 없고 20년 넘을 수 없고 초과할 수 없고 20 이내. 이 범주에서 선택해서 뭐 15년이다. 18년이다, 뭐 10년이다, 8년이다 이렇게 고시를 해줘요. 시가 유보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묶여버립니다. 묶이면 개발을 못하니까 무질서한 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 일단 그렇게 묶어놓고 다음에 돈이 되면 계획적으로 도로 뚫고 해서 계획적인 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의 지정목적인데요. 이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목적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의 지정목적은 무질서한 도시역과 그 주변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겠어. 그래서 이걸 약자로 시계 이렇게 암기했어요. 무질서한 시가 방지입니다. 확산 방지 아니에요. 이거 확산 방지 아니라 시가 방지. 아까 개발 지원금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했죠. 도시의. 근데 이것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다.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막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해서 알려주냐?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정해줍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3번 나와있죠? 동그라미 3번 보면 그 5년 이상 20년의 이 기간 그때 줄 거예요. 그래서 시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이 시가와 조용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가 고시를 해줘요. 고시를. 그러면 이 동그라미 4번, 이 시가와 조용이 이렇게 묶겠다. 그러면 엄청 규제가 세요. 여기서는 시가와 조용으로 딱 묶여버리면 그 땅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자체가 허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질시장 시간은 억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나 기존에 거기에 주택 쳐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은 좀 평수를 늘리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 앞에서 100제곱미터 이내까지 허가받아서 증축을 할 수지만 신축은 절대 금지가 되버려요. 법적. 그만큼 센 장소가 여기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무단으로 신축하다 걸리면 이반적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에 처해서 엄벌에 처하고 부셔라라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 되는데 그 명령이 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 해버려 부셔버리고 그 비용을 이반자에게 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 동그라미 4번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 시가와 조정계획이 딱 도시공가로 결정고시 되면 유보기한도 고시되는데 여기 18년이다라고 고시됐다면 18년만 딱 지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이 구역은 실효도서 없어집니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4번에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원하는 도시군가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 끝난 날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 효력을 잃는다. 이걸 약조로 실효된다. 그래 실효. 이렇게 실효가 되면 마지막 줄 그 시도사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했던 자들이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실효되면 고시를 해줘야 돼요. 실효됐습니다. 이때 실효 고시를 한 날에 실효된 게 아니라 실효 고시를 했든 말았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실효돼서 없어집니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행위자라 알죠? 이 행위자는 이것도 이번 시험에서 출제됐는데 32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됐냐? 국토계획법에. 이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이 시가와 조정구 잘 나와요. 그래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뭘 해도 될까 이걸 알고 싶을 때는 국토계획법을 봐야 돼.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나와있죠. 가로 2번 시가와 조정관에서 행위자 그것도 써놔요. 시가와 조정관 행위자는 국토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바로 이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어떻게 되냐. 그게 나왔죠.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안 돼요. 그만큼 셉니다. 이거 원칙은 하지 말라.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외해적으로 야 이럴 때 한해서만 이 사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죠.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둘,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이런 세 가지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은 시가와 정서 안 되지만 외적으로 이럴 때 한해서만 된다. 어떨 때냐? 그 조건이 나요. 거기 같이 봅시다. 시가와 조정관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관에서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요청 그따 줄 거예요. 그 관계 중앙입니다. 중앙에 떠넘치고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업이니까 해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때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죠. 먼저 국방상 공익상 관련된 사업으로서 누가 요청해야 되냐. 지자체장 안 되고요. 뭐 한국토지주동사 사장 요청 이거 안 돼요.
이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들이, 장관들.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요청합니다. 이 사업 좀 합시다. 그래?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 시도사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점 목적 달성에 지장합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한 사업만 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 해라! 라고 인정한 것만 되는데, 국토교통부장 해라! 라고 인정한 것만 A조로 되는데, 그때 이 도시공객사업을 여기 들어갈 때, 그 측의 특광, 특특시장공사한테 허가 받았냐? No! 허가 대상 아니고, 이것은 바로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공객사업이 아닌 나머지 사업은 일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도시공객사업을 뺀 나머지 행위는 법정된, 국토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걸 법정된 거라고 그래. 법에 국토개입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된 행위만 그것도 관할 시장 특광 특특시장에서 허가 신청 사과 받아가지고 할수 있어요. 법정된 행위만 할수 있는데 법에 어떤 걸 허용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 나와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객사 빼고 나머지 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 특광 특특시장으로서 허가 동안 허가를 받았을 때그 행위를 할수 있다. 다음 행위 하나여 한정해서 어떤 거냐? 기억. 법정된 행위라는 것은 기억하고 넘어가 보세요. 니은하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132페이지 나와요. 디귿이 나오죠. 디귿.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디귿까지. 그래서 기역년 디귿의 한정에서만 허가 동그라미죠. 허가지 쉰거 아니에요? 허가 받아서 할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좀 체크할 것만 하면 돼요. 다할거 아니고 어떤 거냐. 여기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농업, 임업, 업을 영위한 자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네들과 관련된 축사라든가 퇴비사, 그네들과 관련된 그 창고,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건축할 때는 허가 받으면 돼요. 니은. 니은에 주택 문제가 나왔죠. 이 시가와 중에서 주택은 신축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뭔 되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A.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그 주택의 증축은 된다. 증축은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 신고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리고 그 주택이 있는 그 땅에다가 부속 건축물, 창고라든가 차고, 이런 화장실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인데, 이런 부속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돼요. 이때 부속 건축물은 건축도 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이 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 5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신축도 돼요, 허가 받으면. 근데 면적이 제한 있죠? 기존 건축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내의 이하의 그런 면적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신축, 증축, 개축, 개선을 포함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마을, 여기 마을 주민들 있지 않겠습니까? 시가 중으로 묶여 있는 곳에 마을 공동시설 설치인 농로, 제방, 사방, 이것도 허가 받으면 돼요. 마을회관. 그 다음에 저기 나무의 통과 3번은요 공익시설 이 안에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할때 허가 받은 데 정도 하십시오. 그때 공익 공용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A, B, C, D, E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다 사회 복지 설치한다 공공도서관 보건소 설치한다 이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기존 건축물로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그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 대손도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종교시설 증축. 그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고요. 증축 면적, 시가 조정구 시정 시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 초과되는 범위에서만 종교시설 증축도 허가받으면 돼요. 넘어가셔서 디귿, 이번 시험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 임목을 벌채하고 임목을 절임하고 육림하고 토석을 채취한다. 3번 토지 합병과 분할한다. 이것 허가 대상이다. 이 정도만 받으십시오. 자, 시가와 전용구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133페이지 133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8번이 보이죠. 8번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 시가와 조정 안에서 이제 금방 그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신청 허가받고 해야 하는데 개발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개발 행위를 했어요. 이제 금방 그런 것들을 위반이죠. 허가 받아갈 때는 바로 부속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받았는데 주택을 신청해 이거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에 한자죠. 이거 다 위반입니다. 이런 위반자에게는 해당 토지 원상 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했다 또 없이 명. 명할 수 있다. 그 말은 명령인데요. 이 원상 회복 명을 내린다. 명은 강제적인 그런 권력적 행정장으로서 그걸 따라야 돼요. 이것하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 공고가 있는데요. 공고는 행정지도로서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돼. 그래서 공고하는 게 아니고 명한다. 이게 중요해. 일반적인 권고한 거 아니에요. 원상회복해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명령을 받았던 일반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 특광특특시장수인 그네들이 행정대집행법을 동원해서 직접 와서 밀어서 다 치워버리는 거죠. 이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 그때 돈이 엄청 들어갔죠. 원상회복할 때 부식 올 때 철거하고 그때 그 비용은 일반자에게 내게 하는 것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 그나 있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예찬 만약 이행 보증이 있었다면 그거 갖다 사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없으면 그 자에게 부담시키면 되죠. 그래 시가와 추정금 그 정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산장 보호금을 또 볼까요? 수산장 보호금이 128페이지 3번 나왔죠. 수산장 보호금은 시험 공부로서 간단해요. 중요한 것은 이미 했어요. 수산장 보호금 누가 지원하느냐? 해양수산부 장관만 무슨 격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이거 받으시고 지정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까 했죠? 지정 목적은 이렇게 욕지가 있다, 바다가 있죠? 공유수면이죠? 공유수면을 바다라는데요. 바다에는 수산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산물 보호하고 육성해서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자 지정합니다. 수산 자원 보호 육성한다. 이럴 때 여기다 수산장 보호다라고 지정하죠. 이렇게 이때 수산장 보호로 지정되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무슨 법대로 하느냐 따로 법률로서 수산장원 관리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하죠. 이때 수산장 보호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폐율은 40% 이하, 용류는 80% 이하를 정한다. 이건 수사팔에서 정리한 바 있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로 3번에 그 내용 좀 봐두시고 넘어가서 이제 입지제 최소구역을 보면 이 파트 끝나는 건데요. 자, 입지제 최소구역 134페이지 입지제 최소구역은 잠시 쉬고 나서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